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패션맵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를 했는데 특정 지역의 오프라인 스토어를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 지도를 완성해가는 그런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샵들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방문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럼 패션맵 첫 번째 지역은 홍대. 제일 먼저 방문해볼 스토어는 잔다리로 스토어입니다. 잔다리로 스토어에 대해서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잔다리로 스토어는 옷가게입니다. 주소는 동교동 147-59번지 2층. 저희가 판매하는 거는 디자이너 브랜드들 위주로 옛날 거, 못 구하는 거, 이제 안 나오는 거, 뭘 갖고 온다 이렇게 막 정해져 있진 않아. 그냥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매번 달라지고, 그냥 멋있는 거 위주로. 멋있다의 기준은 사장님의 눈인 거예요? 거의 그냥 사입은 저희가 다 하니까. 스태프 씨도 이런 거 매입 같은 거 좀 하세요? 저도 같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좀 매니아틱한 물건이 많아서 사실 저도 여기서 쇼핑을 진짜 자주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거는 해피피플 갤러리라고 지금 이 친구가 입고 있는 직접 다 만드시는 거죠? 아, 세트입니다. 아 이것도? 바지도 맞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해피피플 갤러리 제품이고 리메이크 하시는 것도 있고 직접 나염이나 이런 거 다 찍으시고 다 실크판 만들어서 다 찍고 이거 은근히 되게 한정 수량이라 가지고 조금만 늦으면 금방 품절돼서 못 사는 제품들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도 저희도 잘 몰라요. 아 그리고 이번에 렌트 서비스? 라고 막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처음 봐가지고 저희가 이제 렌트 서비스를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많이 와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고 많이 처음에 물어보셨어요. 근데 네. 사실 지금 그렇게 잘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초반이니까. 아,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그 멤버십 피를 내면은 해당 브랜드 제품들을 이제 렌트를 할 수 있는 개념인 거죠. 네네네. 저도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뮤직비디오 촬영한다고 옷을 빌려달라고 하셨 뭔가 뮤직비디오를 찍으시는 분들이나 스타일리스트 분들 이제 어린 학생들이 사실 좀 고가의 옷들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니까 만약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갈 때 좀 잘 보여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입으면 좋죠. 그치. 100만 원짜리 살 바에는 렌트 서비스 이용해서 거기에 맞는 렌트 비용만 지불하면은 저희는 이제 대여를 해드리고 사실 렌트 서비스는 다양한 스타일을 많이 안 도전해본 어린 친구들이나 일반인 분들이 좀 경험해볼 수 있게 좀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되게 단정한 옷만 입다가 이런 옷들도 도전해보고 싶은데 사실 나한테 어울릴지도 모르는데 이걸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렌트를 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사진 찍고 봤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잔다리로 스토어에서 정말 딱 한 가지 지금 이 영상에서 소개를 해야 한다면은 딱 하나? 제일 어렵다. 하나 이걸 고르면 나는 이게 하나 딱 거기에 맞춰지는 거니까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이 소개하는 이거 니고 사인 들어. 맞구나. 이게 베이프라고 그 베이프를 만든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니고. 니고가 베이프에 사인을 해준 거거든요. 심플 사인. 이거 안 팔죠? 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가치를 매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파는 거죠. 니가 이고 고가 고잖아요. 2인자. 투, 지, 온데 오가 원숭이가. 사로 모양으로. 네.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이 잔다리 스토어를 이제 그만하게 될 때 이 모자 누가 가져가실 거예요? 누가 가져갈 건가? 생각 안 했던 질문이라서. 여기서 가장 비싼 물건이 뭐예요? 크로마츠. 크로마츠? 그냥 크로마츠 옷. 그러니까 이게 제일 비싼 건 아닌데 그냥 이거는 정가가 여기 있어요. 얼마? 1195만 원. 아 이게 1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가가 크로마츠도 가격 계속 올리고 그쵸. 있고 은값도 비싸졌고 나도 이게 은값 이게 시세에 네. 따라서 크로마츠도 은값 오르면 이게 가격이 오르더라고.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예요? 저희는 일본 시세에 맞춰놔서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데드스탁인데 1200만 원짜리인데 800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렌트 서비스에 들어가요? 얘는 이제 스페셜 회원 VIP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잔다리로 스토어에 사람들이 와야 하는 이유.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옷을 되게 재미없게 입는 것 같아요. 개성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똑같은 스타일이 많이 보이니까 국내 패션도 좀 다양해지고 좀 더 자신만의 색깔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옷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1% 옷만 딱 진짜, 골라서 갖고 왔나? 진짜 옷 도전한 순간부터 이미 성공이고 남들과 절대 겹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오면 되거든요. 어머니 나와도 돼요? 아니 나 너무 돼지같이 나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언더커버 거예요? 언더커버예요.
아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 코피가 안 통하는데 어머니? 왜? 나는 대신데 이렇게. 아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래. 오케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어우 이쁘다. 나봐봐. 어우 피가 안 통해 어머니. 멋있다. 피가 안 통해? 네 피가 안 통해. 머리통이 좀 있나 보죠? 네 있어요. 머리통이 좀 있고 지금 약간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아 그래?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나 이것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 어머나? 되게 이쁘다. 키가 일단 10cm 커 보여. 어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맞아요? 귀여운데? 어우 멋있어. 어우 여기 라인이 죽이네. 그럼 요거 찜! 그거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모자야. 아니 왜? 확실히 여기가 유니크한 제품이 많기는 하네요 어머니. 제가 이거 백설공주와 일본전쟁에서 봤었거든요. 그래? 너무 예쁘다. 역시 꼰대가로 손이네. 귀엽다니까? 꼰대긴 꼰대네요 진짜. 이거 이런 거 사오는 사람도 희한하다. 아드님이 사오신다 했어요. 아드님이. 이거보다 아까 그게 더 예쁜데 어머니? 팬이에요.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손님들과 또 지금 진짜 오늘 유튜버. 손님들이 저를 다 알고 있어요. 알바 아니야 알바? 원래 저 이거 보고 왔었거든요. 오늘 오면 이거 살라고. 그러면은 수원이하고 필자하고 좋아하는 게 비슷한가 봐. 어머 아, 너무 예쁘다. 수월비님 옷 좀 그만하시라요. 제가 찜해놓은 거 지금 다 사고 계시고. 얘가 이 다음에 이거 사려고 입고 찍었던데 어젠가. 아, 오늘은 제가 먼저 가는 거 가져가는 거. 알았어. 이게 너무 잘 어울리지. 어 너무 이쁜데? 어 너무 예뻐. 저는 요거를 사. 이거 뭐였죠? 준야 리바이스였죠. 요거 사야겠다. 이거 내 거. 에롱. 아 저기 소필드 팬이래. 근데 제가 강팬이죠. 하나 둘 셋. 자. 우연히 저희 구독자님이 오셨거든요. 잔다리로 스토어에 와야 하는 이유. 우선 제가 홍대 보이는 빈티지 샵 다 돌아다녀봤는데 마음에 드는 것도 별로 없고 다 똑같은 스타일? 유행하는 것만 다 있는데 여기는 스타일도 다양하고 가격도 여기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딴 데는 진짜 똑같은 브랜드여도 진짜 몇십만 원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그래도 학생들이 명품을 한번 겪어볼 만한 10만 원, 20만 원대 그렇게 가격대가 형성돼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와, 이거 진짜 현실 반영. 근데 진짜 구매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거는 진짜 확실한 것 같긴 해. 여기 그거 있는 거 알아요? 렌트 서비스 있는 거 알아요? 아 네 그거 봤어요. 이런 베이프 후드지 보면 가격도 비싸고 매물 찾기도 힘든데 이런 거 한 번씩 경험해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진짜 이거 너무 인터뷰 너무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근데 짠 것도 아니잖아. 야 이거 목걸이나 선물 줘라. 없을걸요 이제? 끝났니? 네 거라도 줘라. 이미 줬어요. 어떡해. 내 거라도 줄게. 이거 베이스크림인데. 아니야. 아 이거 줄게요 진짜.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히스테릭 글래머나 네이버 후드, 캐피탈, 슈프림 베이프 그리고 이쪽은 아마 디자이너 라인 같고 브랜드마다 정리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브랜드 세컨핸드 찾는 재미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좋은 점이 진짜 옛날 제품이 많은 것 같아. 진짜 빈티지들. 그 제가 입는 옷 중에 세컨핸드라고 말하는 건 웬만하면 다 여기서 가지고 오는 거여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셔서 한 번씩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너무 괜찮다. 빌드는 조금 싸게 주려고 했죠. 맨날 단어. 감사합니다. 오 대박! 애들이랑 먹어 이러더니 손필도 온대. 나 그래 그럼 손필도 줘. 진짜요? 대박! 아, 저 그럼 한 송이만 먹어. 한 송이. 나 어저께 이거 먹고 싶어서 나 귤 주문했거든. 포도 너무 비싸가지고.